전에도 초급반에 저크름반에서 초급 기초반 들어갈 때도 그렇고 기초반에서 중급반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냥 항상 그렇게 고민 많이 하던데. 그래도 불안하잖아. 내가 모르는 문제일 것 같아서. 그날 오후. 그치? 우리 윤수 제일 아들 윤수와 함께 나들이에 나섰다. 그동안 둘째 때문에 신경 써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 부부. 오늘은 마음껏 놀아줄 생각이다. 출산 때문에 오랜만에 밖을 나온 남은탈 씨도 아이처럼 마냥 들떴다. 가족의 눈길을 끈 것은 비눗방울 마술 쇼. 이번엔 아들 윤수가 직접 무대 위에 올라섰는데 아이에게서 눈을 뗄 줄 모르는 남은탈 씨. 모든 게 다 즐겁기만 하다. 좋았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오랜만에 밖에 나와고 썰매도 타고 그 비눗방도 보고 되게 재밌어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하루. 나본탈 씨는 앞으로의 날들도 오늘처럼 웃음으로 가득한 날들이기를 바란다. 보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라본타이 씨와 남편 권성호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건 말이죠. 시험 결과를 안 봤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되셨어요? 합격했어요. 와,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고반에 나오게 됐어요. 오. 그러니까 순 엄살이셨어요.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한국 오신 지 5년밖에 안 되셨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세요. 그쵸? 아, 네,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되게, 한국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네. 똑같은 말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먹는 배도 배고요. 그쵸? 네. 바다 위에서 배는 또 배고. 그렇죠. 이것도 배고. 되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말을 이해가 합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거, 네. 이런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손님 집에 왔다가 이제 나갈 때, 아,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항상 들어가세요. 돌아가세요. 하니까 나가지 않고 다시 자처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그런 헷갈림 좀 너무 많았었어요. 들어가세요? 돌아가세요? 그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죠. 외국 말을 쓰시는 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어르신께 버릇 없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네. 많았다면서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귀엽게, 네. 아우,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도 그거 이제 항상 얼굴이 보정이로 사람이 말이 춥다, 나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모습이 되게 이쁘니까 저도 일 끝나고 오는데, 아, 내 새끼들아. 너무 못난 점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모르고 그러셨나요? 네. 이제 많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언니만 힘들어놓은 거 아니고 저도 네. 음식 이름이 배울 때 아주 네. 힘들었어요. 오. 저기 삼각김밥 있죠.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생각김밥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가게 갈 때마다 생각김밥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안 주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두 분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시아버지의 역할이 좀 크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네. 저희 아버님께서 어느 날 외국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요? 저도 아버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네. 아니,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쁜 며느리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좋아가지고 지금 요즘에 애들 보는 재미에서 그렇게 삽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요. 정말 신부님께서 라본타이 씨를